내가 23살이야 이제. 아 우리 이제 23 되는 거야? 23 되는 거야. 나 나도 이제 생각났어. 어 22? 나 22 된. 근데 22 된 줄 알았는데. 아 23이 되는 거야? 넌 23이고 난 22이지. 너 왜 22야? 우주인이니까. 투키즈룸 현진 필릭스. 어 하이 영복. 야 투키즈룸 뭔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니까 뭔가 되게 어색한데. 현진 앤 필릭스. 오 뭐야? 아 생일. 맞아. March 20th. 아 근데 나 그때 진짜 감동 받았어. 너가 그림 그린 거. 아 나 너 생일 선물로 준 거. 맞아. 이엔이랑 나랑 맛있는 거 먹고 있다가 이제 12시 돼 갖고 내가 집 가서 그림을 들고 다시 숙소로 갔지. 아 근데 그거 얼마나 걸렸어? 그림 그리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 처음에는 그냥 그림에 있는 그대로를 그리려 그랬는데 아 뭔가 그 감성이 안 사는 거야. 감성? 그림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 어 아 진짜 고민을 거듭하고 그린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해갖고 너한테 주게 됐지. 그것도 되게 센스 있었어. 너가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 막 그 흰색으로. 맞아. 정말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그림. 나 그림을 선물해 준 거는 처음이었어. 그 용복이 방 들어가면은 이렇게 문 열자마자 용방? 그 여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쪽 왼쪽입니다. 아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거다. 어 의미 있지. 현진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세상에 그런... 하나밖에 없지. 내가 계속 방을 꾸미면서 아 뭐 어떻게 뭘 넣지? 그러니까 어떻게 꾸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라이팅을 했는데 너무 비어있는 거야. 아예 그냥 모니터만 있고 라이팅 있고 끝이었어. 근데 딱 너가 준 선물이 그 딱 맞췄어. 아, 완벽했어. 취미가 원래 없었는데 게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좋아해서 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야, 난 그래서 나 그때 좀 궁금했어. 그림 그리는 거를 왜 빠지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어. 나는 갑자기 그림 그린다. 근데 너무 잘한 거야. 어 원래부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종이 그때는 뭐 연습용 종이 이런 것보다 그냥 나 뭐 일본어 공부나 영어 공부하는 그런 노트 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낙서를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림을 정말 본격적으로 그려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지. 어떤 걸 사야 되는지부터. 뭐, 그래서 어떤 걸, 처음에는 이제 소묘를 해보고 싶어. 소묘가 이제 펜슬 드로잉. 아 펜슬 드로잉.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또 갑자기 또 색깔 있는 걸 또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씩 아크릴릭 그거 사서 하고 하다가 또 갑자기 좀 더 나아가서 오일 페인팅을 또 하고 싶은 거 해서 오일 페인팅 그 페인트도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내 취미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지. 돈 진짜 많이 나가겠다. 취미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대. 약간 취미에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적극적이라 해야 되나? 둘 다? 약간 윤복이 형도 브라우니 만들 때 그치. 되게 막 열심히 만들고 그러고 맞아. 현진이 형도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웬만한 거 다 사고 하면서 되게 시도 많이 하잖아. 맞아. 새로운 거에 흥미를 좀 많이 맞아. 약간 둘 다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 아 똑같네. 그러니까 왜냐면 둘 다 약간 그 도전 정신이 맞아, 있는데 맞아. 근데 그 도전을 하다가 뭐 하나에 빠지면은 거기다 올인을 해. 요즘에 조던에 빠진 것 같더라고 영복이 형이. 아 릭스? 네,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탁 가져와서 샀어. 현진이 똑같이 막 택배 엄청 많이 와있어. 네. 그럼 막 브러쉬나 뭐 이런 거 막 이런 그림적인 그런 거 엄청 많단 그림도. 말이야. 그래서 막 와 진짜 얘는 뭐 하나에 진짜 푹 빠지면 진짜 올인하구나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던 것 같아. 인테리어 디자이닝 너 좋아하잖아. 맞아 원래 약간 인테리어 원래 하려고 했잖아. 맞아 원래 디자인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내 어머님도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거든.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사업으로 하고 있어. 너가 배우고 싶은 내가 어머님한테 연락 드릴 수 있어. 엄마 현재 뭐 인테리어 좀 관심 빠졌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 근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진짜 뭔가 그게 엄청나 나한테는. 보여줄게. 되게 스타일링하는 거구나. 홈 스타일링 같은 맞아, 거. 맞아. 어머님 진짜 그래서. 근데 잘 어울리신다. 막 뭔가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았어. 뭔가 예술 쪽 하실 것 같았어. 맞아. 막 이런 거. 이런 거 인테리어.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 맞아. 이런 거. 와. 막 파란색에다 야 색감 너무 이뻐. 그림도 그리셔? 그림도 그리시지. 내가 생각했는데 어머니랑 너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하는 그 취미랑 꽃도 좋아하시는구나. 꽃도 나랑 좋아하시는. 진짜 똑같아. 야 그리고 이거 나 커플링. 맞아 커플링. 맞아 이거 뭐지?
이거는 왜 내가 더 좋지? 그 반지 얘기하다가 나 반지 원래 찾고 있었는데 너가 딱 어 그러면 내가 반지 줄게. 맞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때 차에서 어 이거 뭐야 이랬고 아 이거 얼마 500원짜리야 이렇게 하다가 너가 껴본다 했었나? 맞아 맞아. 내가 그때 너 사이즈 보고. 맞아 맞아. 아 맞아. 껴보고 그래서 나 뒤에 있다고 그래서 죽게 됐지. 맞아 맞아. 되게 신기했어. 왜냐면 나 은 같은 거만 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새로워서. 근데 이뻐. 이거 진짜, 진짜 은이랑 같이 하면 맞아. 이쁜 거 같아. 그래서 나 전혀 딴 적 없어. 그 이후로. 아 진짜. 약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패션적으로 브랜드적인 거 되게 얘기 많이 해요. 둘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용호이가 뭐 사오면 야 너 그것도 언제 샀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쁘다 이러면서 쟤도 언제 샀어? 그날이네. 그때 너가 엄청 야. 싸. 야 너 때문에 돈 얼마 썼는데 그때 와. 나 때문이야? 용호이 뭐 야 현진 너무 야 너무 이거 사야 돼. 그래서 아 사야 돼 근데 좀 비싼 아 근데 예쁘다. 사야 돼 사야 돼. 그래서 어 근데 후회 안 해. 어 맞아 예뻤어. 그건 잘 된 거야. 잘 됐어. 너가 만족하면 그래 잘 된 거야. 와 매장 하나당 하나씩 다 사가지고 내가 진짜 너가 돈을 잘 아끼고 맞아. 나는 잘 쓰고 맞아. 그래서 야, 그, 아 근데 아까 샀잖아 나 릭지야. 근데 그 웃긴 게 뭔지 알아? 쇼핑하면서 그게 반대가 됐어. 맞아 내가 너가 제일 많이 사고 내가 제일 많이 아꼈어. 왜냐 나는 그동안 너무 쇼핑 많이 했고 많이 샀었지. 내가 몇 개를 샀지 그때. 와 야 쇼핑백 이만큼 들고 비 와가지고 또 쇼핑백 거의. 이렇게 다니고 아 그날 진짜 플렉스 많이 했어. 아 그래 플렉스였지. 또 재밌었어. 부모님 뭐 어머님도 사주셨다. 엄마 가방 사고 맞아. 그 진짜 멋있었어. 둘이 이제 약간 개그 케미가 좀 잘 맞아지는 아, 게 아 맞아 맞아 맞아. 예를 들면 현진이가 약간 장난을 딱 치면 용복이도 그 캐 약간 재치 있게 잘 받고 용복이도 장난을 치면 현진이도 되게 재치 있게 받고 되게 약간 제가 바라는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찐친의 그런 케미가 요즘 더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진짜 장난이 많은 사람이거든. 너한테도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진짜. 너의 반응이 진짜 재밌어. 어이 내가 난 좀 기분 좋게 해줘 그랬는데 이러면 내가 아 맞아 맞아. 그 순간에는 내가 잘 삐지거든.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근데 시간 갈수록 생각하면 아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 내가 널 놀리려고 했는데 근데 너가 피곤하거나 그래서 내가 아씨 아쉽다 타이밍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 때. 아 네, 근데 옛날에는 내가 막 좀 약간 피곤하고 좀 졸려고 해도 맞아. 넌 계속 장난 쳤거든. 맞아 맞아. 와 그래서 우리 그래서 그때 싸웠잖아. 아 맞아 맞아. 그때... 싸웠다기보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아 얘기를 많이 했지 그때. 지금은 뭐 그런 거 뭐... 딱 아니까. 근데 나는 다른 멤버들보다 너한테 더 장난 많이 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봤을 때 너 아, 승민이한테 진짜 많이 해. 아 승민이한테 많이 하지. 야 승민이랑 너가 투탑이야 내가 봤을 때. 아 투탑.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장난 별로 안 쳐. 잘 맞는 포인트가 있어 둘이. 보면. 있지. 장난치는 포인트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느낌이야. 맨날 현진이가 뭐라고 하면 헤이 헤이 헤이. 아 자주 안 떤데. 약간 둘이 그냥 장난치면서 꽁냥꽁냥 막 스킨십 막 안고 막 연습할 때도 막. 현지 누워 있으면 막 끼어 안고 막 레슬링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그냥 약간 강아지들 같아. 약간 용복이 형이 현진이 형을 약간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게 딱 보여. 행복이네. 오히려 뭔가 현진이가 용복이한테 장난 많이 치던데 요새. 아 요새는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릭스는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맞아 맞아. 본인 귀찮게 하는 거. 아 근데 내가 할 때는 안 좋아하고 현진이가 할 때만 좋아해. 난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형이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거야. 춤 스튜디오 아니면 진짜 마마 그리고 연말 무대 이제 그런 콜라보 이제 무대들 있잖아. 되게 그런 무대를 볼 때마다 되게 자랑스러워. 왜냐면 내가 나갔으면 자신감 떨어져. 왜냐 혼자 나가니까. 아니 같이 나가면 재밌지. 솔직히 연말 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무를 짜는 것보다는 그냥 배워서 하는 게 제일 급급하니까. 야 내가 하는 거랑 너가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으니까 나는 야, 똑같아. 아 진짜 나 아야 똑같아. 그리고 너는 그 표정으로 압도하는 그게 있잖아. 나는 너한테 나는 너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나는 되게 무대에서 표정을 안 지으면 그냥 좀 심플한 무대에서 별로 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거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나는 표정을 그래서 짓는 건데 너는 표정을 안 지어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 그래서 너가 어쨌든 뭐 카메라에 잡혔을 때 시선을 싹 압도하는 그게 있단 말이지. 이제 니만의 스타일이 좀 있잖아. 너가 이제 알아서 키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많이 자랐지. 우리 이제 동선 뭐 이제 정리를 할 때 너가 앞에 있으면 너가 추는 스타일을 잘 보여. 그래서 너가 이제 딱 끊을 때 아니면
딱 그 슬로우 걸 때 와 그게 진짜 멋있어. 뒤에서 봤을 때도 앞에서 카메라 봤을 때랑 충분히 멋있고 내가 럭키한 순간들은 진짜 내가 뒤에 너랑 가까이 있을 때 그 무대에서 내가 직접 네 춤추는 스타일을 볼 수 있으니까 과찬인데? 나 댄스 하차잖아. 서로 그 나누는 그 피드백이 예전에 비해 한마디면은 그냥 금방 알아채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맞아. 둘이서 되게 피드백 많이 주고 받더라고요. 참 둘이 무대를 잘해요. 시선을 끈다고 해야 되나?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시선 끄는 건 똑같은데 둘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매력이 다르지. 그 매력 포인트가 다르다 해야 되나? 무대에서의 매력 포인트가? 믹스는 좀 깔끔한 편이고 현진이는 좀 뭔가 거칠고 파격적으로 현진이가 불이면 릭스 약간 물 맞아요. 그런 느낌. 야, 난 너랑 숙제 레코드를 하고 싶어. 숙제 레코드? 난 웃긴 게 클레어를 하면 살짝 약간 약간 무섭거든? 야 왜 무서워? 야 내가 너였으면 약간 클레어 이제 만약에 내가 하면 나만 나오니까 혼자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 그치 내가 준비한 만큼 이렇게 잘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만약에 같이 누구랑 하면 그게 더 편해 훨씬. 그래서 뭐 세 명 아니면 두 명 뭐 그렇게 해서 나랑 숙제 레코드도 하자. 숙제 플레이어도 하고 하고 싶어. 나는 상관없어. 야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뭐? 나 한창 힘들었을 때 내가 너랑 영어로 기억났지? 어 기억나 이렇게 안 하고 Feeling something 와 진짜 와 근데 난 기억 안 나. 나는 조금씩 기억난다.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영어로? 내가 딱 심플하게. 오케이. 영어. I think. 아니 나 한국말로도 못하겠는데? 이거 뭘로 해? Sign 한국... language? 뭔가 야 너 먼저 해봐. 나? 어 되게 갑작스러워. 나 항상 리스닝은 만점이었거든. 한번 해봐. Listening? 오케이. Okay. I believe. yeah. I believe. Yes, sir? 야! Even from the start, even though we've had a lot of hard times, yep. obviously, not everyone can match to another person. Yep. But as much as we're different, though we try to understand and care for each other, that itself is so valuable and precious. Yep. No one else can have those relationships.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 believe that we were meant, not only one team, but also we were meant to be together as friends and family. We're real friend, I think. I think I didn't try like enough. You must be my real friend. But I think you make our friendship. Friendship. And it's really thank you. Thankful. Thankful. Yeah. 와 진짜. 뭐랄까 N극과 S극 같은 느낌에다가. N극과 S극. 어. 자석이네요. 아 그럼 둘 다 붙는구나. N극과 N극이네. 너무 착붙자. 너무 착붙을 뻔했네. 그냥. 아니야. 근데 성격은 너무 정반대야. 맞아. 그러니까. 둘은 성향이 너무 다른데. 네. 약간 용복이랑 현진이가 그 차이가 있는 게 현진이는 뭔가. 싸웠어요. 그냥 먼저 못 다가와요. 아 그렇죠. 아 현진이. 용복이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얘기 좀 할까?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얘기 좀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얘기 좀 하죠. 뭔가 풀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너나 현진이 같은 경우는 약간 풀려고 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친해지는 성격인데 그쵸. 용복이는 풀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그거에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친해지지 않았나.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이제 이해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If I think about you, I feel like I have another reason to live. But it's too much that I sometimes need to calm down. Just naturally be a good friend. Because I can always think too serious about you. Because you're here, I'm happy that because of you, I am who I am. Oh. 너무 깊어졌는데? 너무 진지해졌는데? 야, 그래도 영어로 말하니까 편하다. 야, 한국어로 절대 말 못할 얘기들이야, 이거 그치, 진짜로. 그치. 너무 좋은데?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투키즈룸 현진 필릭스.